롯데리베곤이 미쳤습니다. 어떻게 미쳤냐고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망입니다.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롯데손해보험 하면 떠오르는 게 저렴하다, 어린이보험, 덧글림, 여러가지 수식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비록 소형 보험사긴 하지만 가성비 대비 보장 내용이 매우 좋고요. 어느 보험사도 롯데손해보험의 이 저렴한 구성으로 가입이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손해보험 하며 가성비 대비 굿이라는 거죠. 그런데 1, 2년 전부터 어린이보험과 성인보험 모두 저렴하게 가입을 하면서 특히 어린이보험은 유사함 납입 면제가 빠져 있고요. 기본보험 자체가 소폭 인상이 되면서 큰 메리트가 없어졌다는 거죠. 성인보험 역시 상해 사망 연기 조건이 2억 이상 얼마라고요? 2억 이상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 납입과 동시에 위험 직종에 일하신 분들은 가입 자체가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한시적으로 3월달 3월 13일까지 롯데손해보험이 아주 적정하고 상품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주 유명한 덧글림 무해지 10%에서 60세까지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애가 기존에는 2억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100만원, 1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내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 거죠. 보험료나 보장면에서 매우 유리하게 가입이 되고요. 이번 달 우선 한시적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덧글림 다음에 가장 많이 판매하는 더체우 베이직이라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의 장점이라고 하면 덧글림과 더불어 많이 판매하는 상품이고요. 60세까지 유사함 2000,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각각 2000만원씩 가입이 되는 큰 장점이 있고요. 질병 후유장애 또한 50세까지는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상해 수술비가 100에서 150만원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3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상품의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비갱신형이 아닌 갱신형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기존에 비갱신형 때문에 가입을 되었다가 진단금 때문에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이 되셨던 분들 아니면 유사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에 필요성을 느껴서 더 가입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업계 누적 유사암은 3000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은 6000만원까지 가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롯데손해보험은 유사암이 누적 한도를 안 보기 때문에 더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더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롯데손해보험 3월에 어떻게 상품 구성이 되는지 상품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롯데손해보험이에요. 1번 완전 무형계 3월 2일, 3월 3일까지는 체결권에서 한해서 완전 무형계라는 거죠. 자, 4일까지는 필수 연계가 상해 중환자시 입원비가 1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자, 두 번째는 가입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어요. 자, 2대 질병 진단금이죠. 뇌혈관과 허혈성 진단금이 2000만원까지 일반형과 무해지형 모두 가입이 가능하고요. 유사암 진단금이 최고 2000만원까지 일반형으로 가입이 된다는 점.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워낙 손해율이 높잖아요. 3%부터가 5000만원까지 일반형에 가입이 가능하다. 자, 두 번째는 간편보험인데요. 완전 무형계로 3월 중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3월 중순이나 아니면 말까지 언제 판매가 종료될지 모르니까 그 전에 미리 연락주세요. 자, 세 번째는 간병보험이에요. 자, 경증치매 진단비 100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증치매도 2000만원까지 1:2 비율로 경증과 중증치매 시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경증치매가 1000만원 가입 시 중증치매가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치매보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릴 가장 핵심 포인트 바로 더체온 베이직이라는 상품이에요. 이 상품은 연만기 갱신형으로 통합보험으로 가입이 되고요. 무해지역, 그 2대 질병 진단금은 2000까지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일반형은 가입금액이 대폭 강화가 됐어요. 자, 더체온 베이직형은 3월 13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니까 딱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 보험한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일단은 2대 질병 진단금, 뇌혈관과 활성 진단금은 2000만원까지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유사암 진단금도 기존에는 50세에서 60세까지 200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장점.
또 하나 질병 후유장애가 50세까지는 3천만 원만 가입이 됐던 게 2천만 원 더 올려서 50세까지 5천만 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점. 그리고 손해율 매우 높은 상해 수두비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점. 근데 최소 보험료가 2만 원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은 담보를 보면 일반한 3천, 유사함 2천, 뇌혈관 활성 진단금 각각 2천만 원씩, 그리고 여기다가 질병 후유장애 5천만 원씩 가입이 된 구성이 30대는 겨우 11,000 원밖에 안 돼요. 여성은 거의 16,000 원 정도 하고요. 35세, 40세, 45세, 50세까지 밑에 보시면 보험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40세 기준으로 남성은 26,000 원 정도, 여성은 27,000 원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자, 50세 기준으로 남성은 65,000 원으로 가입이 되고 여성은 45,000 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가입 설계서를 설계해드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남성 40세 그리고 1급 기준이거든요. 20년 100세 만기로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 기본 계약 상해 사망 후유장애가 각각 100만원씩 최저 금액으로 했고요. 기존에는 사망 연기 조건이 있어서 불필요한 보험료가 높게 구성이 되는데 이번 달 3월달은 한시적으로 3월 13일까지 아주 저렴하게 100만원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옆에 보시면 21원, 33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선 용량, 제자리암 모두 다 유사암이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일반암 진단금이 2천만원, 1대1 비율로 가입이 된다는 점, 그리고 뇌혈관과 활성 진단금 각각 2천만원씩. 예전에 DB손해보험이 이런 상품을 많이 판매했는데요. 롯데손해보험도 2222 플랜입니다. 암 2천, 유사암 2천, 뇌혈관 활성 각각 2천만원씩 222 플랜으로 가입이 된 게 이 모든 게 보험료가 19,914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여성이에요.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기본계약 100만원, 그리고 암 2천, 유사암 2천, 뇌혈관 활성 각각 2천만원 된 구성이 21,313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50세 남성 여성을 설명드릴게요. 50세 남성 기준으로요, 기본계약 100만원씩 다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유사암과 암진단금 각각 1대의 비율로 2천만원씩, 뇌혈관 활성 진단금이 각각 2천만원씩 구성이 된 게 46,867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점. 자, 50세 여성은요, 똑같이 보장 구성이 되는 금액이 보험료가 33,342원으로, 이거 진짜 믿을 수 없겠죠? 이 정도 금액은 비갱신형이나 타사로 하면 5만원, 6만원, 7만원대 아주 높게 구성이 되는데 롯데손해보험이 정말 일을 냈습니다. 자, 뇌혈관 활성 진단금도 2천만원씩 구성이 되기 때문에 비록 갱신형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저렴하고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롯데손해보험 이거 하나 서브로 가입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60세는 똑같은 보장 내용이 60세 남성 기준으로는 97,120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남성은 보험료가 좀 높게 구성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20년 갱신이라고 할지라도 60세에서 20년이면 80세까지 충분히 보장이 된다는 거죠. 자, 여성 60세는 56,846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갱신형, 20년 갱신형 하나 가입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던 분, 아니면 유사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가입을 원하는데 일단 기존의 보험료 때문에 허덕이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엑셀로 만든 걸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봤어요. 자, 기본계약 상해사망 후유장애 100만원, 암 2천, 유사암 2천, 뇌혈관 활성 2천만원, 일단 40세, 50세, 60세, 여성과 남성, 그리고 1급 기준 20년 갱신으로 제가 구성을 해봤는데요. 일단 40세 남성은 19,914원, 여성은 21,313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50세 남성은 46,867원, 여성은 33,342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죠. 자, 60세 남성은 97,120원, 그 여성 60세 기준으로는 56,846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3월 13일까지만 딱 2주 남았습니다.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르게 아주 쉽게 그리고 원스톱으로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자, 어떠세요? 비록 갱신이라고 할지라도 기존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료 부담을 느끼셨던 분, 혹은 누적 없이 유사암이나 뇌혈관 활성 진단금을 추가적으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딱 2주간만 판매가 가능하니까 롯데 더체온 베이직 이 상품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험한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또한 여기다가
손해율 높은 질병위장에 5천만 원, 그리고 상해수습이 15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가입이 된 금액이 2만 원에서 3만 원, 50세나 60세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항상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 그리고 초심 잃지 않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